캐논 EOS 70D의 터치 AF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터치 AF에서는 화면 터치를 통해 AF 전환과 측과점 이동, 그리고 기타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현재 AF 모드는 플래시 존 싱글로 일반적인 측과점 이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플렉시 존 멀티에서는 일반 존 AF 모드와 같이 측과점을 크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얼굴 검출 트래킹 모드에서는 한명한 명의 얼굴을 지정하여 트래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터치 셔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의 터치 메뉴를 통해 터치 셔터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터치 셔터는 측과점 이동과 함께 곧바로 촬영을 들어가는 모드입니다. 다음은 터치를 활용한 퀵 메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퀵 메뉴 시 일반적인 다이얼 조작보다 더욱 빠른 설정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터치를 활용하여 메뉴를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터치를 활용하여 이렇게 빠른 슬라이드로 화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, 또한 별도의 버튼을 통하지 않고 확대하여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이얼을 움직이면 곧바로 확대된 사진에서의 다이얼이 넘어가게 됩니다. 70D는 터치와 다이얼을 활용하여 보기로서는 우수한 수준의 조작성을 보여줍니다.